스마트폰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,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해서 스몬비족이라고 부르는데요.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빠짐 사고를 당하는 스몬비족이 많다고 합니다. 대부분 젊은이들인데 이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. 홍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하철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올 때도,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플랫폼에 서서도, 지하철에 타고 내릴 때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. 가끔 내릴 때 계속 보고 있기도 하고 SNS 많이 하니까 그냥 계속 그게 일상이어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열차와 승강장 사이 15cm 틈에 발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 안내 방송이 나오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.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최근 3년간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136건.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2%, 30대 26%로 2030 비중의 절반을 넘었습니다. 경고 문구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와 역사 바닥 곳곳에 붙어 있지만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.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, 못 본 것 같아요. 부주의로 발생한 발빠짐 사고의 경우 승객 책임이라 보상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. 발이나 허벅지가 긁히면서 심한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. 거기 빠져나오시면서 이렇게 힘을 주다가 골절이나 염좌 상처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.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 시야폭은 56%, 전방주시율은 85%로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혼잡한 도로나 횡단보도, 지하철 승강장에선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.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.